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섬뜩했던 영상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고고싱 하면서 아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진. 자, 이제 저기서 다시 우회전합니다. 네. 이제 혼자 해봐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쪼! 자, 욕 나옵니다. 지금, 이 입모양은, 이 식빵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트럭도 깜짝 놀랐어요. 트럭 급정지하는 거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트럭 급정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덜컹거리죠? 벌써 여기서 덜컹. 진동이 엄청 크게 생겼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자, 저희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자, 근데 저희 핸들 돌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돌리면 인도로 치고 올라가요. 자,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진짜 피해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분은 지금 큰일 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분 그냥 밟고 이렇게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는 피할 도로가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생겼던 상황이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차선을 미리 타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트럭, 자, 트럭 깜빡이도 안 켰어요. 아무것도 안 켰고 그냥 조용히 요 뒤에 이렇게 직진차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변심이 생겼는지 저희가 거의 다 갈 때쯤, 이 정도쯤에서 갑자기 틀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핸들은 미리 틀어놨네요. 그 전부터 들어올 마음으로 핸들을 틀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를 왜 못 봤을까요? 참 진짜 희한한 게, 자, 이 트럭의 경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트럭은 운전석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있어요. 운전석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차랑 되게 가깝게 붙어 서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차는 나오면서 우리 차가 여기를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사이드미러 이쪽을 보지도 않고 이 앞쪽, 트럭의 앞쪽이 이 차 닿지 않게 앞에 닿는지 보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나오면서 이제 본 거예요. 아, 그쪽에 안 닿겠다, 이 앞에 차가 안 닿겠다 하고 이제 딱 고개 돌리면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이제 저희 차를 본 거죠. 다행히 이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저희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장면에서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브레이크 뿐이 없습니다. 피해서 나간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자, 이런 사고가 났어요. 진짜 이런 사고가 났어요. 뭐, 100대 0이 안 나와. 100대 0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90대 1입니다. 90대 뭐, 10입니다. 뭐, 80대 20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그럼 피해서 인도로 올라가서 사람 칠까요? 왜 안 피했어요? 피해서 인도로 올라갈까요? 거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분. 2분. 자, 우리가 여기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 보도블록이, 이 인도 요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이 속도에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핸들만 틀어버리면 그냥 바로 2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각도가 이 각도예요. 딱 각도가. 그럼 이분 만약에 사망했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사람? 물론 이 사람이 과실이 크니까 트럭이 이 사람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받겠죠. 하지만 우리 운전자분 트라우마로 이제 남은 여생 트라우마로 남은 여생 이제 살지도 못해요. 이분 죽였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 여기서 치고 나가요. 과실 몇 대 몇?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은 없어요. 예? 갈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내가 혹시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요. 그냥 박으세요. 그냥 박으십시오. 절대 핸들 돌리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면 빨리 밟아주세요. 빨리 밟아주셔야 이 차랑 박아도 덜 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 차가 나왔어도 이 앞쪽만 박았을 거예요. 앞쪽만.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 그때 이 상황에서 저도 놀랬습니다. 그 다음 장면 안 보여드렸죠? 자, 제가 놀랬는데, 자, 지금 이 식빵 하잖아요, 식빵. 네? 자, 클락션도 눌렀어요. 제가 이 새끼손가락 힘이 아주 좋아요. 새끼손가락 단련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 새끼손가락 아니네요. 자, 핸들을 잡으면서, 클락션을 누르는 이 스킬. 이거 아무나 못하죠. 네, 이거 초보자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이 차를. 이 차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야, 그, 이 차, 자, 가자. 왜 그래, 진짜. 자, 그래도, 아, 참, 미남 성격 좋아. 여기서, 손까지 또 흔들어줘요. 손까지 흔들어줘. 그래, 그래, 잘 가. 그래, 야, 사고 안 났어. 야, 다행이다. 야, 조심해라. 성격 좋아. 이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참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욕 한마디 안 하고, 이게 손만 들어주고 그냥 가지? 참, 제가 봐도, 야, 나는, 이 안에 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러면서, 진짜 웃으면서 가요. 저 차를 못 봤나 봐, 우리는. 지금 거의 박을 뻔했어. 네,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아니. 전 당연히 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이제 갑툭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갑툭튀. 이런 게 갑툭튀죠.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초보자분은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이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빠른 대응이 없으면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순간 그 대응이에요. 이게 그냥 뭐 운동 신경이 좋아서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페달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엑셀은 늦게 밟아도 사고가 안 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내가 잘 못 밟거나 빨리 못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위험하다,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뭐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빨리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풀악셀이라고 하죠. 풀악셀. 우리가 풀, 빨리 엑셀을 밟아서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급브레이크도 잡는 연습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실제 차 없는 도로에서 내가 이 정도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이 차가 어느 정도에서 쓸지 본인 차에 대한 그 급브레이크 느낌도 알아야 됩니다. 뭐 저건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밟았는데 다행히 안 박은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상황 가장 중요한 건 뭐? 브레이크를 밟아라. 핸들 절대 돌리지 마라. 네. 교훈이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